네,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 문제, 완전 정복 29탄의 시간이고요. 표준교재의 맨 마지막 주제죠.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시험 문제를 쭉 추려봤는데, 오늘은 36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험마다 이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문제는 4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문제 틀릴 일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36문제 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오늘 꼭잘 풀어보시고 선생님들 점수 따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식사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5cm 깊이로 눌리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3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하여 음식물을 꺼낸다. 4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린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하임리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를 압박한다. 3번.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4번.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5번.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뼈가 튀어나온 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되죠. 너무 아파요. 그쵸? 그냥 거즈, 깨끗한 거즈로 덮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드셔야 되고요. 부종 완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4번은요.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으면 안 돼요. 네. 압박 붕대를 감아주긴 하되, 꽉 조이면 또 피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발목을 따뜻한 물수건이 아니라 차갑고 그리고 냉찜질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3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 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번.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번.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 다리를 닦는다.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하는 경우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 그리고 구조자의 손 동작을 자세히 봐주세요. 정답은 2번. 손을 쭉 펴시고 깍지를 낀 다음에 손꿈치로 가슴 정중앙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문제 5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준다.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 유지한다. 이건 심폐소생술 기도 유지의 단계죠. 그 다음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가 아니라 푹신푹신한 쿠션. 이런 걸 받쳐주셔야 됩니다. 3번은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렇죠? 4번 맞고 5번은요.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련의 응급처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입에 구토물이나 분비물이 이렇게 나올 때는 몸을 옆으로 돌려서 흡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이 경련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넥타이나 이렇게 옷의 단추나 벨트, 신발 이런 것을 벗겨주는 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만약에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빨리 시설장이나 119에 신고를 해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6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번. 사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준다.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해서 붓기 전에 미리 빼놓는다라고 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문제 7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번.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번. 압박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번.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번. 장갑을 낀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장갑을 낀후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번.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2번,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작합니다. 3번, 제세동을 먼저 시행하고,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합니다. 4번은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전원 켜고, 제세동 시행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5번,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전원을 켜고,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고,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시행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가 얼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질식의 증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0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자,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이 회복 자세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세동기가 리듬을 분석하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대상자를 건들면은 리듬이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아서 제세동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손을 떼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는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10분이 아니라, 그리고 4번은 순서 틀렸죠. 그리고 5번은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가 아니라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12번. 심폐소생술을 할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잘 보시고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 이마를 한 손으로 누르고 엄지와 검지로 턱을 잡고 목을 뒤로 이렇게 딱 제끼는 게 기도 유지의 자세입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차광 보관대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이게 약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1번, 3번, 4번, 5번은 정상적으로 잘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14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꺼지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꺼지를 대고 지혈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생님도 혹시 1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1번 하신 분들은 처방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상황 자체가 부종과 출혈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혈에 대한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오른 것은 1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2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번은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번은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번은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 반응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 신고 부탁,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부탁, 도움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정확한 자세로 하시고, 기도 유지, 인공호흡을 한다,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전체의 흐름, 단계, 이거 중요하니까요. 잘 나오거든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6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오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보시고 알맞은 걸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리고 하나는 왼쪽 옆구리 갈비뼈 있는데 아래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1번. 복부 윗부분을 우리가 주먹을 쥐고, 그쵸? 그 주먹을 또 다른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에 후상방으로 이렇게 끌어 올리듯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임리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너무 밑에 있어요.
문제 18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한 10초 이내거든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압박을,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 제세동 직전에는 이제 손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여기서는 문제 1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양 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 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하셔야 되고, 2번은 얼굴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마와 턱을 이렇게 뒤로 제껴서 기도를 유지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4번은 가슴을 약 5cm 정도 들어가게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5번은 순서가 잘못됐네요. 도움 요청이 먼저 와야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펴준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1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구토를 심하게 한다. 2번.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번.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5번이 질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신의 목을 잡고 있고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호흡곤란.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번.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번.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번.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4번이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었습니다. 1번은 물을 뭐 마시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번 붙잡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경련할 때는 3번은요. 입에 뭘 물리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꺼져도 안 돼요. 그리고 5번 이거는 질식에 대한 응급처치가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3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뇌 손상 최소화. 3번. 면역기능 강화. 4번. 신장 기능 향상. 5번.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지 대상자를 발견해서 4분에서
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요, 뇌 손상이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 24번. 심폐소생술 할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번,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번, 압박과 이 안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설사 복통을 하는 대상자. 2번, 운동 직후 혈압이 상승한 대상자. 3번,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있는 대상자. 4번, 발목 염좌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정답은 5번, 얼굴에 화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가 먼저,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사진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1번이 왼쪽에 출혈이 있을 때 심장보다 높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심폐소생술 할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과 왼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인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5번, 심장 리듬을 5분마다 자동 분석한다. 정답은 1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8번. 심폐소생술 할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가슴 압박을 하는 자세로 옳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문제 29번.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 위치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정답은 3번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번 코와 입술의 화상, 2번 어깨와 가슴의 화상, 3번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번,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번,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이 있을 때는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어가지고 숨쉴 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1번.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마. 그림을 보시고 자, 번호를 골라 보세요.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 해서 여기 의식 확인, 반응 확인 하는 거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움 요청 다 했으면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 가슴 압박 횟수도 다 하셨으면
인공호흡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수동기 오면은 제수동기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번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손을 안 떼고 이 충격기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 구조자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떼셔야 합니다. 4번이고요. 문제 33번. 응급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번 근로기준법, 2번 산업안전보건법,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심폐소생술,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 사고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번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3번 압박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실시한다. 4번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앉아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 비율로 한다. 정답은 2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전원격이,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2번 전원격이,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3번은 전원격이,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4번은 전원격이,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5번 전원격이,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4번 전원을 먼저 켜고 패드 부착하시고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된다면 충전하고 제세동 하겠죠. 그리고 나서 소생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들 응급처치 36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뭐 골절이라던가 경련이라던가 화상 이럴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매번 나오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관련된 문제들 잘 기억해 주신다면 네 문제 77번, 78번, 79번, 80번 딱 풀고 시험장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